청주 산성도로는 개통 직후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공포의 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경찰이 대형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크레인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기우뚱하더니 맞은편 승용차와 화물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급커브 내리막을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며 싣고 있던 생수통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모두 청주 산성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지난 2009년 개통 이후 7년 동안 무려 39번이나 사고가 나 69명의 사상자를 내 공포의 도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선형 조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 보다 못한 경찰이 근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2.5톤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강수를 내놨습니다. 운전자 31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85.9%가 찬성했습니다. 차가 그냥 넘어가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저도 항상 무서우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남들도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저도 혹시 또 피해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형 화물차들은 산성도로를 막으면 9km를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서민들이 그 화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생활에 지장을 받을까 봐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났던 화물차 운전자들과 화물차 공제조합 등에도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여론조사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이달 내에 도로통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